죽읍시다. 먹기 자, 돈 놓고 돈 먹기. 자, 애들은 가라. 자, 허이 맞춰들 보세요. 자, 허이. 이거. 자, 아이고. 아이고, 뭐야? 그러잖아. 여기네. 아이고, 일쯤아. 자, 돈 놓고 돈 먹기. 자, 날이면 날만 오느냐, 아바가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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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드보세요. 나 이거, 우리 딸 약값이야. 이거 잃으면 나도 한강물에 뛰어들어 확 죽어버릴 거야. 돌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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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그럼 결과는 목 매달아 죽어, 물에 빠져 죽어. 굶어 죽어, 울다 죽어. 참, 갖가지 방법들로 죽었네. 어머니 도대체 열예쁜 딸이 왜 베껴쓰라는 거야? 뭐 나도 서방님 따라 죽으라는 거야, 뭐야? 내가 왜? 꽃다운 나이 15세 과부된 것도 억울한데. 나으린, 그때 절 도와주셨던 분이 아닙니까? 행색이 달라, 얼른 못 알아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호, 방금 전도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정말 무어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했지. 오늘은 성함이라도 여쭙고다옵니다. 제 이름은 서이화라고 하옵. 이 비녀는 중요 민속 자료로서
정식 명칭은 수정죽절비녀입니다. 수정을 다듬어 대나무 밑둥처럼 만들어 머리를 삼고 몸통에다가 구리판을 말아서 끼웠는데요. 원래는 그 부분도 수정이었을 것이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부러져서 없어졌습니다. 재작년도는 1600년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고 비녀의 주인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방에 전시된 모든 유물들은 우리 학교가 개교할 당시인 1914년 익명의 후원가께서 기증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워낙 의미있고 귀중한 자료들이 많아서 기증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저기요. 아까 내가 학교에선 좀 당황을 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면 자다가도 막 발차기를 하고 그런 성격이라 마주친 김에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데 대꾸도 없고. 아이, 뭐 아무튼. 그쪽 몇 살이세요?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거 봐, 말이 또 짧아. 물론 내가 심하게 동안이긴 한데요, 내일 모레면 서른이에요. 아니, 어린 나이에 무슨 백으로 대학 교수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이가 있는데 반말은 좀? 병자는 방죽을 부리는군.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사람이 좋게 좋게 말을 하는데 방금 년이라고? 지금 저한테 욕했어요? 고종 13년이 병자년이었는데. 뭐요? 그 애가 몹시 가물어서 조선 팔도 방죽이란 방죽이 모두 말라붙었지. 그걸 보고 사람들은 건방죽이라고 했고. 지금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하시나. 뭔 소리예요, 건방죽이라니? 건방죽. 그게 지금 건방지다라는 말의 시초가 됐고. 그래서 당시엔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했지. 병자년 방죽을 부리는군.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요즘 욕도 아니고 조선 욕을. 저기요! 아, 이거 봐요, 이거 좀! 아, 야! 아, 무슨 저런 또라. 아, 진짜. 아니, 지나 무슨 방죽을 부리든가 말든가 흉자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제스탱. 12년 전처럼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미리 보시는 거 아닐까요? 떠날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서 뭔가 신호가 오는 걸 수도 있고요. 무슨 신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구에 있을 시간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떠나기 전에 뭐 있는 능력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와라, 뭐 그런 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예? 뭣도 모르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내 딸을 가겠어. 얼마 쳐주겠어? 아, 이 사람이 또 왔네, 이거.
아, 돈 없으면 가라고 이 사람아. 내가 이거 때문에 집도 날렸고 마누라도 도망쳤고 이제 남은 거라고 니 병든 딸려밖에 없는데 얘라도 걸고 하게 해달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땄을 때 관도 써야지. 그래 너와 저놈은 그때 돈을 따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그 뒤로 그냥 미쳐나지도 않으면 아주 꼴 좋다 이놈아. 패드 이렇게 거지 같은 게 나와. 잠깐 돕는다고 좋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났고 나빠질 일은 더 크게 나빠졌어요. 뭔 스페셜? 천송이 스페셜이요. 나 원래가 뼛속 깊이 스페셜해. 그런 거 안 하면 사람들이 나 스페셜한 거 모를까봐? 알죠.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직도 누나를 의심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다 쇼가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누나의 24시간 사생활이 딱 공개가 되면 그런 소리들도 쑥 들어갈 거고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로. 친근한 이미지 만들어 뭐하게? 동네 반장하게? 그래도 누나 이거 메이드 시키느라 안 대표님 진짜 힘들었는데. 됐어. 안 해. 언니가 안 하면 한유라가 한다던데. 뭐? 그쪽 코디한테 들었거든요. 그쪽에선 언니가 이거 까기만 기다린대요. 한유라 스페셜로 간다고. 웬일이니? 야, 걔가 어디가 스페셜하냐? 걔가 하면 한유라 스페셜이 아니지. 한유라 뉴럴만이지, 뉴럴만. 나 진짜. 야, 우리 누나 영어 넣으셨네. 역시 원어민 튜터랑 스터디한 보람이 있으셔? 내가 한유라 걔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한유라 스페셜 이러면 얼마나 웃겠냐고. 내가 지난번에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 탔을 때 걔 못 탔지? 인기상? 대신 청룡에선 언니가 물 먹고 한유라가 여우주연상 탔잖아요. 곧 안 대표 생일이지? 나 생일 선물 미리 줘야겠다. 한다고 해. 스페셜인지 뭔지. 진짜예요 누나? 아, 대중들이 원할 때 가끔은 친근한 이미지 나쁘지 않지. 하지 뭐. 한다고? 네, 천송인에서 하기로 했다네요. 안 할 것 같다더니 왜? 모르겠어요 저도 잘. 언니가 그거 되게 하고 싶어 하셨는데 어떡해요. 아 시끄러. 오랜만이에요 언니. 자긴 요새 일 안 해? 왜요? 저 드라마 하는데. 아 천송이 나오는 드라마 거기 나오시죠? 역할이 뭐더라? 아 맞다. 자기 천송이랑 친하지? 네, 뭐. 천송이 이번에 스페셜 다큐 찍는 거 알아? 들었어요. 아니, 걔 그런 거 싫어하잖아? 왜 갑자기 하기로 한 거래? 글쎄요, 저도 잘 모르죠 뭐. 근데 송이가 난 신경 안 쓰지만 유라 언니는 신경 되게 많이 써요. 무슨 소리야? 나야 뭐 어차피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친구하면서 잘해주지만 언닌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뭐. 뭔 소리야? 좀 알아듣게 얘기해. 안 입으려고 했던 드레스도 언니가 입겠다고 하면 일단 홀딩. 안 하려고 했던 드라마도 언니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덜컥 계약. 그게 천송이거든요. 우리 송이 애 같은 데가 좀 있죠. 뭐야 그럼. 이번 것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지가 하겠다고 한 거란 얘기니? 설마 그랬겠어요. 와, 저, 저.
조심해요. 자전거 타고 가시게요? 아, 평소에도 스케줄 없을 땐 자전거를 애용해요. 저 녹색 숲 지킴이 홍보대사인 거 아시잖아요. 아, 역시. 아, 그나저나 저 서둘러 나오느라 완전 민낯인데 벌써 찍으시는 거예요? 아, 이 프로그램 정말 리얼이다. 생얼처럼 해라, 생얼처럼. 그게 더 어려워요. 야, 어려운 걸 해내야 진정한 프로지. 에이씨, 말로는 HD TV. 아주 그냥 콧등에 피지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어? 사람들이 생얼 좋아한다고 진짜로 생얼로 나갔다간 나한테 생매장 나간다고. 모공 하나도 안 보이게 물광 장난 아니게 내고 화장으로 포토샵을 한다 생각하면서. 어? 아니, 저는 정말 세수만 하고 나왔거든요. 아, 나 로션이라도 좀 바를걸. 예쁘기만 한데요, 뭐. 어머, 정말요? 그, 평소 미모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잘 웃고, 잘 먹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특별히 챙겨 먹는 게 있는데 바로 바이라민하고요. 오메가3요. 아, 그리고 프로포폴 애용하고요. 정말이지 효과가 짱인 것 같더라고요. 몸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저기요, 저기. 잠시만요, 피디님. 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누나, 프로포폴이라뇨. 왜? 나 요즘 매일 먹잖아. 노화 방지된다며. 언니, 그건 프로폴리스잖아요. 저번에 호주 갔다 사온 거. 그래, 둘이 뭐 많이 달라? 자매품 아니야? 아니! 검찰 축도할 일 있어요, 누나? 너 지금 나한테 승진을 했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잠깐만요, 누나. 아, 피디님! 헷갈렸나 봐요. 그 프로폴리스랑 프로포폴이랑. 우리 누나 귀엽죠? 편집해 주실 거죠? 아, 상황이 재밌긴 한데. 응? 그러게, 날리긴 아깝다. 잠깐 재밌으려다가 배우 하나 훅 갑니다. 사진 안 찍을게요. 예, 사진 안 찍을게요. 평소 학교 동기나 선후배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인가요? 물론이죠. 밖에서나 스타죠. 학교에선 전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이랍니다. 동기며 선후배들 모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두시방향 파란 티 같은 동기 이현수. 어머, 현수야. 저요? 그래, 이현수.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저랑요? 아니, 왜? 전화할게. 저한테요? 아니, 도대체 왜? 여섯시방향 박영아. 영아야. 교수님. 교수님. 진짜 볼 때마다 어려지시네요. 제가 영아야 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별일 없으시죠? 편집 좀. 전성희 씨. 네? 그동안 내 수업 안 나와서 이 수업 룰을 잘 모르나 본데. 내 수업 레포트는 베껴쓰기, 짝입기, 복사에 붙이기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했네요? 누나. 이건 진짜 귀신도 몰라요. 여기저기서 교묘하게 벗겨서 짜집게 한 거라 전문가 솜씨야. 몰라. 절대 알 수가 없어. 아, 아닌데요? 안 했는데? 저,
첫 장의 개론은 1999년 논문 데이비슨의 심리철학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본 사유조건으로서의 사랑의 원리를 그대로 베꼈네요.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조건이다. 심적인 것의 본성이다. 라는 문구까지 그대로. 그 뒤에 있는 사례와 예시들은 1996년 발표된 논문 사랑태도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짜깁기 했고 1959년 발표된 사랑으로서의 경험이성 결론 부분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복사에 붙여놨고 학술기사도 교묘하게 베꼈네요. 1953년 11월 사상계에 실린 김기석 기자의 기사 제목은 사랑의 현상학 에로스와 아가페. 그래서 이 리포트는 0점입니다. 이해 있습니까? 동영상 찍었잖아. 0점입니다. 대박. 게시판에 올려 올려. 야 완전 뒤에서 폭발하겠다. 제목 빵점 송이. 야야 욕을 나오고 속도 봐. LT야 LT. 네 보톡스 맞은 천송이. 이젠 표절까지? 역시 무개념 무네. 그러니까 내가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무개념 무네. 천송이 똑같지. 천송이 그게 왜 대적이니? 나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사람들한테 욕을 배 터지게 먹. 야야야, 딴 데 또 올려봐. 오케이, 여기 있어. 뭐 하는 거야 너? 몰라, 지운다 떨어졌어. 야, 핸드폰에 귀신 붙었네. 천송이 강의실 개망신 소식 접하셨나요? 그 교수님 칭찬받아야 할 듯. 천송이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천송이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 누나. 귀신도 몰라? 그 인간은 귀신이냐? 아니, 진짜 어떻게 알았지? 그게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건데. 나가. 나 혼자 좀 있자. 누나, 왜 그러세요? 평소대로 그냥 패세요. 그게 맘 편해요. 됐어. 나 진짜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나가줘 좀. 여기서 보내. 언니 근데 뭐해? 백화점에서 기도하겠니? 쇼핑 좀 했지. 저렴한 거 많네. 너도 좀 골라봐. 아니 그럴 시간 있어? 안 가봐도 돼? 어딜? 언니 혹시 모르나? 아 뭘? 천송이 스페셜 한다던데? 지난번에 딴 사람 한 거 보니까 집도 나오고 가족도 나오고 하던데. 언니 인터뷰는 안 해? 그래도 엄마인데. 난 또 뭐라고. 하기로 했지. 우리 송이랑 윤재랑 다 같이 밥 먹는 거 찍기로 했어. 참, 우리 이서방도 올래나? 이서방? 우리 휘경이. 둘이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서방은 오바 아니야, 언니? 예. 우리 송이 입에서 오케이가 안 떨어져 그렇지. 떨어지면 번거롭게 사귀고 말고 할 거 없이 바로 결혼이지. 근데 기집애가 너무 비싸게 굴어서 내가 우리 이서방한테 미안해 죽겠다 진짜. 명색이 대 SNC 둘째 아들인데.
에이씨, 어떤 자식 우리 송이 빵점 준 거야. 자, 우리 커피는 한 잔씩 할까? 난 카페 라떼. 난 초콜라티. 너는 카모마일. 난 카페 모카. 나는 아메리카노. 신입? 네? 부장님은 카페라떼, 김과장은 초콜릿, 나대리는 카모마일, 최대리는 카페모카, 나는 아메리카노라고 혹시 못 들었나? 아, 저는 밀크티요. 신입? 신입? 아, 잘 먹을게요. 야, 신입 너 말이야. 여보세요? 어, 쌤이야. 너, 아니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 너 어디 가니? 신입. 아니 뭐 저런. 부장님, 제가 또 저런 애들 전문 아닙니까? 열받지 마십시오. 제 파원들이 안에서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무슨 날이지? 아, 그래, 내 생일이다. 미안하면 저녁 사. 당연하지, 내 베스트 프렌드인데. 야, 각오해라. 내가 아는 최고 비싼 걸로 산다. 정말? 찬송이도 불러야지. 송이 오늘 바쁠 거야. 오늘 인터넷 오르내리는 거 봤잖아. 예민할 땐 혼자 두는 게 나아. 그런가? 그럼 찬송이는 내가 잘 알잖아. 오케이. 촬영 몇 시에 끝나? 데리러 갈게. 8시쯤? 응. 다 왔습니다. 손님? 어, 10억? 아우, 깎지 말고 그냥 사. 10억에 사고 그 2억은 오세장 주고 그러란 말이야. 오케이? 왔어!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눈이 썩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야. 안구정화를 해서 안 되겠어. 아휴, 이 기집애는 실시간 검색 1위를 그냥 밥 먹듯이 하네. 아이구야, 악플이. 저는 천송이의 중고딩 동창입니다. 천송이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 아이는 떠서 싸가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가 싸가지가 바가지였습니다. 신나는 일 있냐? 어? 웬일이야 갑자기. 나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아, 왜? 싫으냐? 아니, 그럴 리가. 자, 먹어. 너 막 라면 먹고 그래도 돼? 내일 촬영 없어? 소주나 따라봐. 인터넷 봤어. 너 빵점 맞은 것 때문에 그래? 고등학교 때도 비슷하게 맞은 적 있었잖아. 수학 4점이었나? 한 줄로 찍으라니까 내 말 안 듣더니. 빵점 맞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복자야. 난 얘기 끊어서 미안한데 나 개명한 지 10년 됐거든? 혜인이라고 불러줄래? 난 이해가 안 되거든. 사람들은 왜 앞에서 날 좋아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날 미워하지? 도대체 왜 그럴까, 복자야?
그거야 네가 미워할 만한 짓을 골라가면서. 하, 글쎄다 왜들 그럴까. 나쁜 새끼. 누구? 제가 숨어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카페 안에서 좀 기다려봐. 죄송합니다. 응? 론. 어이? 국산 무쌍입니다. 아니, 아니. 아하, 이건. 아, 이건 당할 수가 없구만. 젊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배운 겐가? 아버지 뜻이요? 예? 아, 예. 전에 혹시 김부산이? 말이요. 아, 김부산이 전에 밥도 안 먹고 마장만 하나? 어떻게 한 번을 안 지나? 김무산이 손주 되나? 아, 그분이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시고요. 이분은 아, 이러면 제 아들 놈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쏙 뺐구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아버님 마작 실력을 이 녀석이 닮은 모양입니다. 신경은 무슨, 법원이 내가 이겼는데 자네 할아버지는 늘 나한테 졌다네. 그럴 리가요. 제가 듣기로 저희 조부님께서 마작으론 경성 최고셨다고. 예, 이 사람! 경성 최고의 마작군은 나였지. 자네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했구만 그래. 제가 알기로 거짓말 같은 걸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지금? 아무렴 경성 최고의 마작군은 나였어. 그 시절을 살아온 내가 잘 알지. 자네가 봤나? 자네 할아버지가 나 이기는 걸 봤어? 봤냐고? 내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강삼식이. 저 친구가 그때도 그렇게 우기기를 잘했어요. 60년이 흘렀는데 역시 인간은 안 변해. 살다 보니까 별 재미난 일도 다 있네요. 그때가 엊그제 같네요. 그런가요?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생이 길다고 하는 사람 없죠. 다들 낮잠 한숨 잔 것처럼 짧다고들 해요. 이곳에서 400년을 살았지만 막상 돌아보니 가지고 갈 기억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12년 전에 만났던 그 아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동네 근처에 중학교가 3개더라고요. 그 시기 그 졸업사진을 뒤져보면 그 중에 있지 않을까 했어요. 확실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도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궁금은 합니다. 그런데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그럴 이유가 없으니 그런 걸 테고요. 여기서 긴 세월 살면서 배운 겁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럴 리가. 2, 8, 3, 2.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아주 왜? 가만 있어. 내려오지 말고. 어? 왜 언니 말 안 들을 거야? 자꾸 내려오면 귀신 같아요. 이 오드 파이터인데. 차단시켜? 감히 날?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참깨! 헐 진짜 열렸네. 열렸겠지. 내가 열었으니까. 아, 조선 욕쟁이? 나 욕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욕쟁이! 왜 우리 집에 있어? 당신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니까. 좋냐? 나 빵점 주고 망신 주고 그러니까. 좋아? 내가 봤을 땐 넌 찌르면 퍼런 피가 나올 놈이야. 이런 자선 냄비에 씹던 껌도 안 날 씨. 이거 봐, 천성희 씨. 왜? 너만 조선 욕하냐? 나도 한다. 이런 병자년에 죽방을 날리. 죽방이 아니고 방주. 에이씨가! 어딜 들어가? 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떡해? 야, 그럼 나부터 지금까지 연락 안 되는 거야? 네. 전화 아무래도 안 받고. 누구세요? 누구? 너 누구야? 아니 누군데 우리 송이 전화를. 야 천성이 바꿔! 아니 걔네 왜. 아 지내준 가족 옆집에 가서 잠을 자? 사람이 실수로 어? 잘못 들어왔으면 집에 곱게 돌려보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때 여자가 만취해서 들어왔는데? 집에 곱게 돌려보내주려고 당신 전화 받아 내 집까지 들여보내줬으면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우리 송이한테 아무 짓도 안 한 거 확실하지? 빨리 내 집에서 치워주기나 해. 뭐? 치워? 아, 나 이 자식이 그거 말하는 거 보게. 우리 송이가 무슨 쓰레기야? 지우긴 뭘 치워? 야, 안 되겠다. 너 이 자식 핸드폰 내놔봐. 핸드폰 달라고. 너 천성이 알잖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여배우가 저렇게 만취해서 들어왔는데 뭘 찍어놨을지 알 게 뭐냐고! 내가 당신 뭘 믿고 순순히 나가겠어? 그러네 정말. 당신 말대로 저 여자가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여자라면 나는 당신 뭘 믿고 순순히 저 여자를 내주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지만 지금은 만취한 저 여자를 데려다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뭐 이 자식아? 난 저 여자 남자친구야. 아우 시끄러워. 아 잠자는데. 천성이 너 지금 엄한 남자 집에서 자고 있는 거 알아?
하나, 둘, 셋. 아, 정신 차려, 선생님. 아, 가야지, 아, 이거 거기, 저기, 저기. 아, 너 암만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남의 집에 다 들어가냐? 아이, 이 자식이 너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딱 보니까 그 인상도 별로던데. 아, 나 피곤해. 잘 거니까 얼른 가. 커피 한 잔만 더 하고 갈게. 아, 아니다. 맥주 있냐? 아, 언제 집에 가지? 아이쿠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앉았어? 아, 야, 아, 가자, 간다고. 야, 경고하는데 뒤통수 때리지 마. 야, 무척 자존심 상해. 야, 이씨, 아, 뒤통수. 아, 미치겠다. 여보세요? 쌤이냐? 야, 미안하다. 야, 깜빡하고. 아니, 천성이 이기재배가 취해가지고 옆집에 들어간 거야. 괜찮아. 안 그래도 우리 촬영 길어져서 못 만나겠다 그랬었어. 밥은 다음에 먹지 뭐. 아, 나 슛 들어가야 돼. 끊어. 퇴근 늦었네?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하는 날이라. 이건 뭐 재벌 이세계의 간디지. 대한민국에서 카메라도 없는데 봉사하는 재벌 이세가 어딨냐고. 넌 귀국했어도 얼굴 보기 힘들다. 단속 안 되는 내 여자 때문에 좀 바쁘네. 네 여자는 무슨. 맨날 끌려만 다니면서. 나는 끌려다닐 여자라도 있지. 형은 그럴 사람이라도 있어? 아, 맨날 일만 하다 결혼 안 할 거야? SNC 후계자께서 한번 갔다 왔다고 겁먹은 거야? 출근은 잘했지? 사람들이 네 배경 모르니까 알아서 잘해. 형은 들어갈 때부터 팀장 잘해주시더니 나는 신입사원이냐. 난 큰형이 회선 물려받을 줄 알고 후계자 수업은 받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야. 알잖아, 나 수의사가 꿈이었던 거. 알아. 큰형 그 일 있고 나서 작은 형 노력 많이 했던 거. 그러니까 너도. 형은 완벽한 인간이고요. 나는 형 날아갈 수도 없고 날아가고 싶지도 않거든. 먼저 들어갈래? 나 통화 좀. 응. 그래요. 맹세할게요. 당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여태 죽인 사람보단 죽이고 싶었지만 살려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넌 후자에 속해. 그러니까 난 네가 나한테 애원할 게 아니라 고마워하길 바래. 빵점 주신 교수님이시네? 천송이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누나는 갑자기 왜? 누나 점수 고쳐주시려고요? 어디 있어 지금! 얼굴에 뭐 맞았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부었네요. 아씨 어제 소맥에서 라면도 먹고. 나 그렇게 많이 부었어. 각이 안 나오네. 오늘은 그냥 촬영 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안 돼. 나 어제도 잠시 잠. 너 미용실 옮겨라. 지금 저보고 그러셨어요? 벌인 아프면 말귀도 못 알아듣나?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근데 내가 왜 미용실을 옮겨요? 내가 너랑 마주치면 기분이 더러우니까. 그건 나도 그런데 언니가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이게 어디 선배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아? 죄송해요. 나이 많은 언니가 얘기하는데 토 달아서.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늙은 건 언니가 사실이지만 선배는 아니지. 뭐? 나 15에 데뷔해서 지금 데뷔한 지 12년 차인데 언니 데뷔한 지 이제 5년? 사실 내가 그런 권위의식이 없어가지고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제대로 따지고 보면 선배는 내가 선배예요. 듣자 하니까 너 이번에 천송이 스페셜 안 할래다가 내가 한다니까 낼름한다 그랬다며?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나한테 무슨 열등감 있니? 아니요. 열등감은 내가 상대보다 못났을 때 느끼는 거 아닌가? 나 머리 나빠도 그 정도는 아는데 내가 언니한테 느끼는 건 우월감이라는 거. 그래. 넌 그렇게 우월해서 사람들이 막장이다 우리고 우려먹은 신데렐라 이야기다 이런 것만 골라서 작품 아니야? 요즘 사람들 모이면 네 드라마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 그죠.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내 얘기, 내 드라마 얘기 그거밖에 할 게 없나 봐. 좋아요. 그게 욕이든 칭찬이든 4%짜리 드라마 하면서 누가 드라마를 시작했는지 끝냈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보다 너 지금 내 드라마 얘기하는 거니? 맞다. 언니 지난달에 끝난 그 드라마 4%로 끝났지 참. 그 내가 안 한다고 깠던 건데 너무 망하니까 괜히 내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너
시청률이 다가 아니야. 내 드라마 웰메이드라고 칭찬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 드라마 팬이 얼마나 많았는지 네가 알아? 팬이 많았던 거 알죠. 그 드라마 때문에 망한 제작사 사장님도 아주 패인 되셨다고 하던데. 연락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요. 사람이 양심 있어야지. 야, 너! 또 하나, 내가 아는 거 얘기해줘요? 난 언니가 증권가찌라시에 말도 안 되는 내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것도 알아요. 명예훼손으로 확 걸려다가 용케 잘 참고 있는 중인데. 몰랐죠? 그니까 웬만큼만 해요. 너 SNC 둘째 꼬시느라고 애쓰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이것도 루머냐? 루머 아니고 사실. 근데 뭐가 좀 바뀐 것 같네. 내가 아니라 그쪽에서 날 꼬시느라 애달프죠? 아, 그래서 그런 거니? 너 팔아 대출도 받고 장사도 하던 네 엄마가 요즘은 SNC 팔고 다닌다는 소문이 이 바닥에 파다해. 자기 사회 될 사람이 그 집안 아들이라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가족은 건드리지 말지. 왜? 나도 그 집안 사람이 될지도 몰라서 그래. 괜한 분탕질 그만하고 못 먹을 것 같은 깨끗이 포기했으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야. 몰랐나 본데 난 누구처럼 찌질하게 남의 돈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 나도 나 먹고 살 만큼은 버니까. 뭐? 이게! 뭐예요?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나가자. 나가긴 어딜 나가! 이것 봐! 나 지금 이 기집애랑 얘기 중인 거 안 보여? 괜히 껴들지 말고 꺼지라고! 나 지금 완전 황당한 거 알아요? 나 여기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았대? 왜요? 뭐? 혹시 어제 내가 취해서 그쪽 집에 잘못 들어간 것 때문에 뭐 그거 따지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실수였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술도 먹고, 먹다 보면 취하기도 하고, 취하다 보면 실수도. 이거 누구야?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사진을 봐요? 누구야? 내가 대답해야 돼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미쳤어? 너 누구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구인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더군요. You want my destiny. 사랑요? 아, 질문 진부해. 뭐 데이트 몇 번 해봤지만 아직 딱 첫사랑? 뭐 그럴 만한 사람은 없고요. 어렸을 때 크게 한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날 구해줬거든요. 얼굴이 자세히 생각은 안 나고 키가 좀 크고 훈남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없고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은 있습니다. 술 취한 여자 딱 싫어요.
주사 있는 여자 더 싫고요. 아나무인 무식하거나 잘난 척하는 여자 굉장히 싫어요. 그 모든 특징들을 갖고 있는 여자를 하나 알긴 알아요. 최악이죠. 최고였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신비스러우면서도 다정했던 느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아저씨도 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전 그분 보면 딱 알아볼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컷! 오케이! 저 제스탱저. 그 남자는 누구야? 네 손목 잡고 끌고 나갔다던. 우리도 느낌 알잖아. 자극꾸는 것 같더라고 나한테. 환생 아니면 도플갱어. 속으로 신경 쓰시는 거지 않아요. 아나스타 아시아의 여신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런 부탁을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가면 안 돼요. 나 깼을 때 꼭 옆에 있어요. 부두진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 12년 전처럼 사건에 개입하실 겁니까? 외면하실 겁니까?